윈도우 7의 마이크 설정하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시작. 지역판. 보기 기준을 큰 아이콘으로 변경한 후 회색 스피커 모양의 소리를 클릭합니다. 녹음 탭을 클릭한 다음 마이크를 더블 클릭합니다. 수준 탭을 클릭하고 마이크 볼륨은 100으로 마이크 증폭은 감도에 따라서 10에서 30dB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우선 10dB로 해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할 때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마이크는 동작하고 있고요. 이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녹음기를 클릭해서 녹음 시작 버튼을 누른 후, 녹음 시작 버튼을 누른 후, 녹음 중지 버튼을 누르면 파일 이름을 저장하라고 나옵니다. 파일 이름이 마이크로 저장을 하고, 알기 쉬운, 찾기 쉬운 폴더를 지정하고 저장을 누르면 녹음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녹음 시작 버튼을 누른 후 녹음 중지 버튼을 누르면 파일 이름을 저장하라고 나옵니다. 감사합니다.